여러분, 올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. 빨리 좋아져서 오프라인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. 알다시피 저도 덕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 알아들었다는? 나도 다 알아들었어. 나도 가수를 좋아하지만 우리 대장님 많이 안 나온다고. 이해해. 이해한다고. 이해해. 아, 그리고 오늘 그거 아세요? 노트북에서 그 외국 막 가수분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우리 막 떼창해가지고 그거 막 감격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보면서 막 갑자기 막 계속 같이 보면서 막 거기 있는 것처럼 아 스트레스 풀려 이러면서 같이 막 떼창 아 좋아 나 저거 느끼고 싶어 아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 거를 봤어요. 그래서 보면서 와 너무 멋있어 너무 가고 싶어 나 너무 가고 싶어 이러면서 갑자기 막 또, 우리나라 사람들 그치 그치 너무 잘 부르지 너무 잘 부르지 내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간다, 콘서트.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, 대장의 콘서트, 감기 막 생각이 나면서. 어쨌든, 좋아져서 갈수 있겠죠. 그럼 더 재밌지 않을까? 막더 소중하고? 진짜 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을 거야, 이러면서 막. 우리 대장님의 발걸음 하나, 동작 하나, 저 안 놓칠 거야, 이러면서. 내 마음속에, 내 머릿속에 막 저장한 거 맞죠?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, 뭐, 하게 되면 팬사인회, 아니면은, 뭐 있을까? 무대 인사, 아니면은, 뭐, 그런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네요. 강요해.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. 제가 대장님을 보러 가는 그 마음으로.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. 왜냐면 무슨 마음인지 아니까. 대장님? 효신 대장님. 여러분, 오늘 잘 자고,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오늘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꿈에서 만나요.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.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. 아무튼 저는 건강하게 잘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거. 여러분들도 나중에 볼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. 또 올게요.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.